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본 감독은 배우들이나 제작사가 입국할 때 네. 같이 들어오진 같이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네. 남아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들어오신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가서 오스카 4개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없는 일정도 느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 또는 전 세계 영화계의 러브콜. 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계 거물들이 네. 차기작을 우리 걸 좀 해주시오. 네. 또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네. 본 감독을 만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락을 취하고 있을 네. 것이고 본 감독은 굉장히 절제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기작 두 개가 이미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좀 이러한 지금 흥행의 열기를 네. 구체적으로 엮어넣어서 대작을 만들어 볼까? 네. 아마 차기작 고심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참 대단하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추정하면요. 빨리 돌아와서 네. 사실은 같이 해서 일단 국내에서 플래시가 터집니다. 근데 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차기작뿐만 아니라 또 인터뷰가 다음 주 일정까지 잡혀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3천 개 이상 개봉관이 네. 또 다시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도 말물이 뒷작업까지 본인이 다 하고 온 거죠. 예. 네. 아니 저는 저 수상 소감에서 오늘은 술 좀 마셔야 되겠다. 네? 다음 날 새벽까지 네, 네. 술병 나서 못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네. 그거는 우리도 다 알아듣는 영어죠. 네. I'm ready to drink tonight 네. until next 네. morning. 네, 네. 어디 저 수상소 두 번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밤샜습니다. 실제로 3차까지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새벽 5시까지 진한 뒤풀이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기분 좋은 현장의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네 배우 최우식 씨랑 네, 네. 막 네, 배우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아니, 배우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축제 그 자체입니다. 오스카를 거머쥐고 그냥 기념 촬영하느라고 바쁘고 네. 본 감독은 사인하나 봐요. 맞아요. 사인하네요. 네. 정말 기쁜 현장이죠. 정말 이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는요. 뭐 다른 영화계 관계자들과 농담도 주고받고요. 네. 또 새벽 1시에는 기생충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LA 할리우드 소호 하우스에 네. 모여서 축하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때는 또 아이돌 에이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메뉴가 굉장히 또 특별해요. 오이 김치와 치즈 계란말이. 네, 한식이 이제 특별 메뉴로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예.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자리를 또 한 번 옮겨요. 네. LA 한식당으로 예. 옮겨서 본 감독의 소감대로 새벽 5시까지 수상의 기쁨을 아침까지 마셨네요. 다 함께 누렸다고 합니다. 사이에 2차가 하나 또 있는데 네. 이게 이 그 헐리우드 오스카상에서 네. 작품상을 타면 네. 하나의 이제 의식이 있어요. 전통이. 그게 이제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월간 패션 잡지에서 파티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상류 사회 클럽 파티 같은 네. 비버리 힐스에서 열리는데 네. 본 감독은 거기도 갔어요. 거긴 20분만 있다가 네. 쏘리 그러고 나와서 네. 한인타운에서 소맥이 땡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람이 가장 이렇게 막 기가 촥 올라올 때가 성취감을 느꼈을 텐데 그러면 네. 오스카를 거머졌잖아요. 뭐 새벽 5시까지 취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네. 마지막 차를 LA 한식당으로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요. 명소가 돼서 한식당의 매출에도 우리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봉태일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네.